皆さん、こんにちは。자, 그럼 곧장 1번부터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은 역시 계속해서 가타카나 시험 문제죠. 6월 모평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형태가 이제 갖춰진 것 같아요. 늘 항상 4개의 그림과 동시에 4개의 가타카나 어휘가 나왔었고, 그리고 물어보는 포인트도 늘 항상 장음이었었죠. 그런데 이제는 정확한 스펠링을 외우고 있는지, 즉 어휘의 성실성, 글자 암기의 성실성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콜라, 코라라고 발음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라고 쓰여 있죠. 발음은 레스토란이기 때문에 코라, 그 다음에 레스토라음이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라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좋은데요. 일단 정답은 5번이 되겠죠. 자, 여기서 살짝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했었던 건 바로 3번에 있는 글자였을 텐데요. 자, 뭐였을까요? 그렇죠. 자, 이 글자는 바로 후라는 글자입니다. 그래서 후라. 아, 뭔가 좀 비슷한 글자가 한개더 있었는데. 그렇죠. 와라는 글자가 있었죠. 하이. 히라가나로 쓰면 와. 그 다음에 히라가나로 쓰면 후. 그 다음에 지금 정답인 라. 이렇게 비슷한 글자들을 정확하게 잘 외우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. 그 외에 비슷한 글자들이 뭐가 있었죠? 위에서 내려오는 소가 있었고요. 밑에서 올라가는 응이 있었었죠. 역시 위에서 내려오는 스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가는 시가 있었습니다. 자, 이것뿐인가요? 그렇죠. 매가 있었고요. 획이 조금 더 꺾여 있었던 느가 있었었죠. 따라서 이번 수능을 대비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가타카나 어휘에 조금 집중하실 것은 실은 너무 긴 세월 동안 이 장음에 집중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를 정리하시면서 장음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가시고 주로 비슷한 글자들을 좀 발췌해서 비슷한 글자들이 뭐가 있었지에 주의해 가면서 글자 암기를 다시 한번더 재정비하는 게 좋은 대응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자, 1번은 5번 정답이었고요.